이번 사고는 네덜란드에서 오신 분한테 꼭 물어보고 싶었던 내용인데요. 네덜란드에서 업무상 오신 분입니다. 피터리. Yes. 네. 어떤 사고인지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전거, 바이시클. 네덜란드에서 이런 사고가 어떤가요? 자, 이렇게 문이 열리면서 택시 패신저가 문을 열면서 그다음에 쾅. In Netherlands, do you often see something like this situation? Yes. Oh. It happens. Okay. Especially in Amsterdam, a lot. 누가 더 많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The cyclist. 사이클이 in Korea different. Well, by law, the taxi is wrong. By law. But the cyclist is going much too fast. Okay. So you could not even see him coming. So I would say the cyclist should have been more careful.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자동차가 잘못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자전거 너무 빨랐다. 그렇습니다. 자전거는 갓길로 갈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거기서도 갓길로 갈 수 있는지 물어봐 주세요. Yes. Well, they can cycle there. Yes. 갈 수는 있는데 자전거는 느리게 가잖아요. 느리게 갈 때 제일 바깥 차로로 가야 되고요. 차도로 가야 되고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을 때 인도에도 자전거 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보행자랑 자전거 같이 겸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곳은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없다. 자전거 도로가 없을 때는 차도의 제일 바깥 차로 해서 우측 가장자리로 가는 것이 그게 안전하죠. 차들이 빠르니까 차들한테 공간을 내주고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앞에 가는 차가 서 있거나 차가 서행할 때는 그때 천천히 가야 돼요. 천천히. 거기서 우회전하는 차도 있을 수 있고 또 갑자기 문이 열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사고 일반적으로 법원에서는 문 연 쪽에서 뒤를 보고 열어야 되는데 왜 뒤를 보지 않았느냐 해서 자동차 잘못을 더 크게 봅니다. 자동차의 잘못은 한 저 상황에서 한 70% 볼까요? 오토바이나 사고 났을 때 그때 문 연 쪽의 잘못을 한 60에 70 봐요. 옛날에 70 보다가 지금은 60 정도로 보는데요. 자전거는 오토바이도 좀 느리니까 그래서 제가 70% 봤습니다.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빠르다. 근데 상당히 빨랐어요. 그렇게 빨리 가면 안 되죠. 하지만 문 열 때 뒤로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네덜란드에서 더치리치? Sorry? 더치리치. 자, 문 열 때. 저런 사고를 갖다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In Holland? When the passengers get out, do they watch all the time in the back in case of this? Never. Passengers never look to the back. The taxi drivers. 맞아. So passengers never look back. 그건 맞아. 그래서 운전자가 승객이 택시 승객이 뒤를 보고 열진 않아요. 그리고 운전자가 사이드 미러, 룸 미러를 보고 오케이 안전한 곳에 그리고 차를 세울 때 인도에 바짝 붙여서 차가 못 지나가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문을 열도 되죠. 근데 문을 바짝 대면 문 열다가 붙일 수가 있어. 그래서 공간을 좀 둬야 되는데 그때는 뒤를 보고 안전할 때 오케이. 그렇지 않으면 위험하면 잠깐만요 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저런 상황일 때 문 연 승객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운전자가 책임져요. 근데 여기서 자 문 열 때 보통 운전석 문을 이렇게 열잖아. 왼손으로. 네. 네덜란드에서는 저런 사고 지나가는 자전거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 문 열 때 이 운전석에 드라이버가 문 열 때 라이트 핸드 돌면은 네. 몸이 턴대잖아.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반대 손으로 문을 연다는 거. 오퍼지트 암으로. 이걸 설명해 봐. Yes. Okay. I don't speak Korean, but that I understood because 알아들었지 지금. Yeah. Well, in when you have your driver's test, the first thing you do is you always need to get out of the car like this. 그래. Always. 그래서 그것이 생활에 대한 양 물어봐달라고. But a passenger in a taxi does not do that. 네, 드라이버. But 드라이버. The driver do that. Drivers must. Always. Okay. Must? Must. Must, 그래. 반드시 반대편으로 이렇게 해야, 그지? Yes. 이게 더치 리치. 리치. Yes, always over your shoulder. Oh, I see. 저절로 뒤를 볼 수 있도록. 그게 must? Yes. Okay.
우리는 그걸 갖다 더치리치라고 그러거든. 네. 근데 왜 본인은 몰랐을까? 네. 그냥 아 그게 더치리치인지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한다네. 그냥 네. 그걸 더치리치 하는지는 모르겠다. 외국에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게 생활화돼 있다. So is this my door? I will open. 어 그래 그러니까 이게 당연하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문 열 때 당연히 이렇게 열어야 이쪽에서 오는. 그러니까 다만 승객들은 승객들이 하는 게 아니라 드라이버가 딱 그 룸미러 보고 danger, danger, danger. If you, stop, stop. If you do not do this with your driving exam, you do not pass. 아, 오케이. 시험에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서는 그 숄더 체크 안 하면 떨어지듯이 여기서도 문 열 때 이걸 안 하면은 그 익잼에서 떨어진다는 거야. 어. Yes. 오케이. 고맙습니다. Thank you.